네, 안녕하세요. GTR이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루크랩으로 만드는 꽃게 매운탕인데요. 이곳 캐나다에서 사실 꽃게 매운탕을 끓여 먹는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보통 한국 식품점 같은 데 가서 냉동으로 된 거를 구입하시던가 하는데, 차라리 그 가격이면 중국 식품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살아있는 거, 생으로 살아있는 싱싱한 이 게를 사다가 직접 그냥 만들어서 드시는 게 가격면에서도 좋고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작은 게라고 저도 이제 그냥 무심코 지나쳤었는데요. 2파운드 정도 되는 거 10불도 안 돼요. 5마리 구입해가지고 오늘 이걸로 꽃게 매운탕을 끓여 보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게 많아요, 한국같이. 근데 왜 이 캐나다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밖에 나오질 않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뭐 그나마 그래도 이걸 가지고 매운탕을 한번 끓여 먹고 싶어서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 손질을 다 했고요. 깨끗하게 다 손질을 했습니다. 다섯 마리가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겠지만 양이 꽤 많아요. 굉장히 진한 국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운탕에 들어가는 채소는 뭐 보통 비슷하죠. 숟갓 있고요. 콩나물 집어넣을 거고요. 국물 시원하게 하는 무, 그리고 파, 그리고 고추, 호박 조금, 그리고 양파. 양파가 저는 지금 조그만 것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를 사용할 것입니다. 꽃게 양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네요. 크고. 그래가지고 물을 지금 500ml를 더 첨가했습니다. 굉장히 실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블루크랩보다 상당 이외로 이렇게 굉장히 알찹니다. 그리고 살들도. 게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평소에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요. 지금 냄새는 완전히 우리나라 매운탕 냄새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네요. 지금 2파운드 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불로 줄이겠습니다. 게에서 맛이 제대로 우러나올 때까지 푹 끓여주겠습니다. 뚜껑을 좀 닫아서 푹 끓여주겠습니다. 네, 아주 잘 끓고 있는데요. 간을 콩나물 넣고요. 아주 넣고 게 안에 살을 좀 보십시오. 그래도 조그만 게 치고 아주
튼실합니다. 잘 익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쑥갓을 넣겠습니다. 한 3-40분 지금 끓였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1시간에도 2시간 더 끓인다고 그러면 굉장히 진한 국물이 나올 것 같아요. 5마리의 게가 들어가 가지고 국물이 정말 진합니다. 이 캐나다 살면서 살아있는 게 가지고 매운탕을 끓인다는 걸 상상을 안 해봤는데요. 요번에 한번 이거 해보니까 앞으로도 뭐 해물탕 같은 거 끓일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게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5마리에 2파운드가 나왔으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다 살이에요. 이게 이게 몸통 하나에 지금 절반짜리인데요. 제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개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은데도 이게 지금 암채거든요. 그래서 알이 좀 있네요. 알도 조그만 블루크랩을 가지고 매운탕을 한번 끓여봤는데요. 국물은 굉장히 진하고요. 게 자체도 굉장히 싱싱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게로 국물 낼 일이 있으면 이걸 꼭 사다가 먹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뭐 한국에서 꽃게 같은 거 좋아하시던 분인데 여기 와가지고 냉동만 접하시니까 잘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살아있는 블루크랩을 사다가 이렇게 손질하셔가지고 이렇게 매운탕이나 간장게장도 제 생각엔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아주 앞으로도 다시 사 먹을 의사가 있고요. 네,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